샤오밍의 생일이에요. 드디어 내 생일이네. 맛있는 요리 만들어 친구들과 파티해야지. 신선이 된다는 것은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명심해야 하느니라. 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그럼 놀기 전에 숙제부터 하는 거 잊지 말아라. 예! 얘들아, 너희들 오늘 저녁에 파티. 계란, 우유. 타우야, 뭐하니? 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뭐야? 이건 비밀의 장소가 적힌 종이야. 비밀의 장소? 응, 근두온을 타고 가고 싶은 곳을 적어봤어. 아, 그렇구나. 샤오밍, 그럼 난 이제 가볼게. 근두온! 자,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어디 가는 거야? 저기, 가볼 곳이 좀 있어서. 어디? 왜 그래? 이건 비밀인데 말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너. 무슨 일인데? 사실은. 홀팽! 말하면 안 돼! 그리피 선생님이 숲속 어딘가에 마법 상자를 숨겨뒀거든. 마법 상자 안에는 재미난 물건이 많아서 한번 찾아보려고. 마법 상자를? 함부로 손대면 혼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비밀이지. 절대 말하면 안 돼. 알겠지? 안 돼. 알았어. 그럼 저녁에 봐. 뚱팽, 늦겠다. 서둘자. 오늘이 내 생일인데. 벌써 왔나? 학교로 가네. 무슨 일이 있나? 나도 가봐야지. 샤오밍, 자주 보네. 어딜 저렇게 바삐 가는 거지? 무무야, 뭐해? 이거 말인가? 그야 물론 수련이 아니겠나. 나는 후약 큰신사의 실패네. 이런 수련도 있어? 내가 보기엔 뭔가 섞는 것처럼만 보이는데. 무슨 소린가? 원래 무술은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 강한 팔은 무술의 기본. 근력을 키우기 위한 생활 달력이라네. 자, 샤오밍,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지 않겠나? 난 괜찮아. 무무야, 열심히 해. 그러겠나? 그럼 난 바빠서 이만. 오늘은 내 생일인데 다들 바빠 보이는구나. 키키잖아. 뭐 하는 거지? 얘들아, 여기서 뭐해? 위험하니까 모두 물러나 있어. 파이어! 키키, 내 맘에 썩 드는데? 다행이다. 키키, 대체 저게 뭐야? 그러니까 뜨거운 열을 받으면 온도를 표시해주는 장치야. 그런데 슈잉은 이걸로 뭐 하려고? 내 불의 마법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라고나 할까? 아하, 그렇구나. 그럼 난 수련을 해야 하니까 더 이상 말 걸지 말아주길 바래.
미안해. 그럼. 잖아. 복숭아 밭에는 왜 가는 거지? 어? 포리! 여기서 뭐해? 포리 포리! 누가 왔나? 서민이네? 여긴 웬일이야? 아 그냥 신선 나무님 뵈러 가는 길이었어. 그래? 샤오밍은 믿어. 착한 학생이니까. 요즘 워낙 복숭아 사료를 하려는 아이들이 많아져서 말이야. 누구든 걸리게만 해봐. 그냥. 그럼 나는 이만. 포리, 복숭아 몰랐다면 어떡해? 포리! 포리도 참. 샤오밍,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말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잘못 들었나? 샤오밍은 신선나무님한테 가는 길이라며. 맞아. 벌써 해가 저무는구나. 내 생일인데 다들 너무 바쁘기만 하고. 집에서 엄마가 만들어주시던 케이크 너무 먹고 싶다. 친구들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알아요. 하지만 너무 속이 상해요.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니 늦지 않게 가보리요. 네. 신선나무님, 오늘 저의 말 상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놀러 오렴. 그리고 생일 축하한다, 샤오미. 안녕히 계세요. 어? 왜 이렇게 컴컴하지? 와! 생일 축하해요, 샤오미. 얘들아! 어떻게 된 거야? 내 생일인 거 알고 있었어? 그럼, 알고 있었지. 케이크는 대체 언제 만든 거야? 오늘 하루 종일 만들었는걸? 오늘 하루 종일? 하지만 너희들은 분명히... 계란, 우유... 타워 뭐하니? 뭐? 아무것도 아니야. 밀가루! 계란이 없잖아. 빨리 가져오시게. 샤오밍, 자주 보내. 뭐야, 뭐해? 우와! 아, 이거 말인가? 키키, 슈잉. 반죽이 다 되었으니 저 오븐에 구워주시겠나? 멋지다. 완성이다! 국제 복숭아 케이크! 너희들끼리 몰래 준비했었던 거야? 그래야 깜짝 파티가 되지. 정말 고마워. 그나저나 펭스 형제는 왜 안 오는 거야? 촛불을 준비하기로 했는데. 아, 그럼 촛불을 구하려고 마법 상자를 찾은 거였구나. 늦어서 미안! 미안해! 그럼 불을 붙이고 시작하자. 해, 이 몸이 붙여주지. 자, 슈퍼. 우와, 야.
촛불 모양이 이상해. 저거 설마? 골팩 쪽팩 대체 뭘 가져온 거야? 그 촛불인 줄 알았는데. 근데 맛있다. 이건 폭죽이잖아. 폭죽을 가져오면 어떡해? 우리 그냥 시흥이 가르쳐준 곳에서 가져왔어. 어허, 잘 보고 가져왔어야지. 샤오밍의 생일을 챙겨주는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에서 타오와 친구들의 끈끈한 우정을 알 수 있었어요. 어린 여러분도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해보지 않을래요? 타오의 황금봇. 옛날 옛날 착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무꾼의 실수로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답니다. 나무꾼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서 마냥 울고 있었답니다. 이때 살신령님이 나타났어요. 왜 그래 슬피 울고 있는 겐가?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어요. 이 도끼가 자네 도끼인가? 아니요. 그럼 이 도끼가 자네 도끼인가? 아니요. 그럼 이 도끼가 자네 도끼인가? 네, 맞아요. 참으로 정직한 아이로구나. 내 이 도끼들을 모두 자네에게 선물로 준다. 정직한 나무꾼은 선물을 받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착한 나무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욕심쟁이 나무꾼도 이 연못을 찾아왔어요. 욕심쟁이 나무꾼은 도끼를 일부러 연못에 던졌답니다. 아이고, 내 도끼, 내 도끼! 아이고, 왜 그리 슬피 우는 게냐? 도끼를 잃어버렸거든요. 이 도끼가 내 도끼, 아이고, 내 도끼, 잃어버렸거든요. 아이고, 괘씸한 줄! 잃어버리게 되었답니다. 그래, 참 잘 읽었다. 자, 그럼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기사! 여러분도 정직한 신선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지요? 꼬리! 와! 수업 끝났다! 배가 좀 출출한데 뭐 먹을 거 없을까? 전도복숭아 따먹으러 가면 어떨까? 전도복숭아 너무 좋다! 나도 좋아! 하지만 그건 함부로 따먹으면 안 되잖아. 몰래 따먹으면 되지! 들키면 한 달은 청소만 하게 될 텐데.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뭐? 내가 그림으로 멋지게 복숭아를 만들어줄게! 타오, 네가 복숭아를? 고작 그런 그림 실력으로 복숭아쯤은 문제 없어. 잘 봐. 으차. 나와라. 야! 타오군, 이건 먹기가 좀 그렇네. 막 이상하다. 이럴 리가. 다시 해볼게. 나와라 수박. 나와라 수박. 나와라 딸기. 아우, 너도 어쩜 그렇게 소환 그림 실력이 물지를 않냐? 아정, 너도 우리처럼 낙지하겠던 그걸 또 먹냐, 이 먹고야! 아, 자네, 붓이라도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나도 말하려고 했는데 척 봐도 후줄근해 보이잖아. 요즘 명품이 대세인 거 몰라? 뭘 알아야 말을 하지, 원. 자, 우린 진짜 복숭아나 따먹으러 가자고. 네, 네, 명품 공장님! 난 수련하러 무술도장이나 가보겠네. 포리, 우린 숙제하러 갈까? 포리, 포리. 이상하다. 예전에 복숭아 밭에서 그렸을 때는 더 잘했었는데. 어디, 다시 한번. 찬!
엄마야, 내 폰! 어떡해! 누구세요? 다오야. 크록 신사님? 왜 그리 슬퍼하고 있느냐? 그게요, 제 붓을 연못에 빠뜨렸어요. 이 붓이 네 붓이냐? 보리보리 봉봉, 보리보리 봉봉, 그려라 나와라 황금붓. 우와, 대단해. 옛나 받아라. 이 황금붓이 네 붓이 맞느냐? 다오, 저 붓은 네 붓이 아니잖아. 신선이 되려면 정직하게 말해야만 돼. 무슨 소리? 신선이 되려면 일단은 강해져야지. 정직은 신선이 된 다음에 생각해도 된다. 아니야, 타오. 거짓말을 하면 크록 신사님도 거짓말을 알고 너에게 꾸중을 하실 거야.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니. 그건 책에나 나오는 얘기일 뿐 현실은 현실이야. 그냥 네 거라고 한마디만 하면 된다고. 이 황금붓이 네 붓이냐 아니냐? 네. 정녕 네 붓이었다. 네. 옛다. 크록 신사님. 타오야, 거기서 뭐 해? 하고 있었네. 어머, 이렇게나 많이 그린 거야? 우와, 정말 잘 그렸다. 뿌리뿌리. 깜빡 잠이 들었네. 이 그림들 모두 타오 네가 그린 거야? 이 붓으로 그리니까 그림도 너무 잘 그려지는 거 있지? 우와, 멋지다. 그런데 이거 너 어디서 난 거야? 아까 연못에서 내 붓이라고 속이고. 뭐라고? 아니야, 아무것도. 이 녀석들. 천도복숭아를 함부로 따먹다니. 냉큼 가서 강당부터 청소해. 그것 봐, 내가 막 잘 보라고 했지. 미안해. 내 저럴 줄 알았다니까. 뭐야 너희들, 이렇게 어질러 놓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된 거면 너희들도 같이 거들어야 돼. 맞아. 야, 포리, 내 빗자루 받아. 포리요. 얼른 하자고. 포리. 청소 도구가 없으니 난 쉬어야겠다. 뭐해, 청소 안 하고. 너무해, 슈잉. 그래도 같이 해야지. 하고 싶어도 빗자루가 없는 걸 어쩌나. 잠깐, 내가 그림으로 소환하면 돼. 빗자루 그릴 줄이나 아셔? 잘 보라고. 보리보리 봉봉, 보리보리 봉봉, 그려라 나와라. 얍. 어떻게 된 거야? 아까까지만 해도 복숭아도 못 그렸잖아. 정말 대단해, 타오야. 이게 뭐야? 황금붓이다. 황금붓. 이게 뭐야? 무슨 일인가, 타오? 내 붓, 내 붓이. 무슨 일이야, 타오? 이건 어제 붓이 아니잖아. 누군가 바꿔치기 했을 수도 있겠군. 아니야, 내가 분명히 황금붓을 껴안고 잤단 말이야. 냄새가 나는군. 이 명탐정 슈잉님께서 해결해 주지. 일단 타오, 너 어디서 황금붓을 샀지? 그게 산 게 아니라. 타오야, 어떻게 황금붓이 생겼는지 말해주지 않겠니? 그게 말이야. 네?
나도 더 좋은 붓이 가지고 싶었거든. 그래도 거짓말은 사드답지 못한 행동일세. 맞아. 다시 쿠록 신사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용서해 주실 거야. 다시 한번 연못에 가서 신사님을 찾아보자. 그래. 타오 또 네 녀석이로구나. 이 무신이야. 자, 어서 용서를 구하시게. 그래 타오야, 어서. 사실 어제 주신 황금붓은 제 붓이 아니었어요. 요즘 그림 소환이 뜻대로 되지 않아 황금붓에 욕심이 나서 거짓말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붓은 제 붓이. 그 붓이 네 붓이다. 네? 내가 도술로 잠시 황금빛이 감돌게 했을 뿐이야. 하지만 분명히 황금붓은 뭔가 달랐어요. 그림도 더 잘 그려졌단 말이에요. 그건 네가 그림을 더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이란다. 네? 그럼 황금붓이라고 스스로 믿은 것뿐이다. 그림 실력은 결국 네가 연습해서 향상시켰을 뿐, 붓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늦었어도 바른 대로 말하려는 용기도 가상하고, 바른 길로 충고해주는 좋은 친구들도 모두 칭찬해주마. 어서 아침 먹으러 들어가거다. 부엉 할멈에게 혼나기 전에. 그런 거였군. 타오의 노력 덕분에 그림 실력이 늘어난 거였구나. 뭐야, 아침부터 싱겁게. 쿠록 신사님 덕분에 타오의 그림 실력이 부쩍 늘었네요. 타오도 친구들 덕분에 잠시나마 부렸던 욕심을 버리고 노력을 통해 자신감을 얻게 되었겠죠? 그려라! 나와라! 야! 아무도 모르